기차역과 번화가에 인접한 대구 자갈마당. 좋은 입지 조건에도 꿈쩍 않던 땅값이 최근 들어 수직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산하게 땅이지 여기가. 이제 여기 몇백 개도 팔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지금 물건 다 걷었어요. 막 4천 주면 팔고 이런 분위기. 평당 뭐 200, 300. 예. 상하라고 해도 사람들이 안 살아서 이거 사고 막 하겠네. 지금은 2천, 3천에 팔아도 안 사는 거지. 지난해 이 일대의 재개발 논의가 시작되면서부터입니다. 달성동파 두목 정 씨 또한 재개발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다고 합니다. 그가 그 전에 장안마당 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행업자들을 며칠 집어넣었습니다. 넣어놨는데 제 동네는 알다시피 외부 사람들 들어와서 접촉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처음에 나섰죠. 나섰는데 사람들 정부에 대한 거부감이 너무 심하니까 사람들이 정부가 빠지는 걸로 하고 자신이 직접 시행사 자격으로 자갈마당 재개발 사업에 참여하려 했던 정 씨. 하지만 최종적으로 사업 승인을 받은 건 다른 업체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재개발이 진행되자 정 씨가 연루돼 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네, 지금도 그 대장이죠. 아직 근처에서 지금 뭐 저 이거 재개발 들어가는 것도 다 그 그 사람이 다 관리할 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그걸 알고 있습니다. 관리를 한다는 게 어떤 거예요? 시행사 쪽인가? 예, 시행사 쪽이다. 시행사인 도원개발과 달성동파 두목 정 씨 사이에 모종의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정 씨가 도원개발에 회장님을 처음에 마당에 시행사 없을 때 그 사람을 와가 좀 시행을 하라고 연기를 했다 하는 소리 들었어요. 그때 맞아, 서 회장이 정규직 소개로 내려왔다 하더라고, 서울에서요. 정규직? 예, 시행사 하려고. 시행사의 대표가 아닌 사내 이사가 재개발을 총지휘하고 있고 그의 뒤에 조폭 정 씨가 있다는 겁니다. 정 씨 측도 시행사 이사와의 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삼촌 같은 경우에도 시행을 자기가 했었어요. 자갈마당 시행을. 못 말아먹었어요. 안 되셨군요, 그 전에는. 실패를 다 했어요. 그러고 나서 또 하고 싶은데 자기가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친구한테 서울에서 시행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 친구. 네가 내려와서 해라. 그냥 그 말만 했어요. 단순 협조라는 정 씨 측의 설명과 달리 이권을 챙긴 정황도 있습니다. 시행사와 100억대 계약을 맺은 용역업체. 법인등기에서 확인되는 사람 모두 그의 가족과 지인들. 정 씨의 연류가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정 씨에게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만날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가 최근 작성한 진정서를 통해 입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과 관련한 모든 의혹은 사실 무근이며 재개발 보상비를 노린 사람들의 음해라는 것입니다. 시행사인 도원개발은 재개발 과정에서 정 씨가 개입한 사실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정 씨는 이 동개발이 들어와서 이렇게 쭉 이렇게 진행하는 이게 토지 정리가 잘 되어야 자기 일가의 땅을 갖다 잘 팔고 자기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사람이죠. 아, 웬만하면 동개발 들어올 때 땅을 안 팔면 우리한테 미래가 없다라고 마을로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좋은 이렇게 작용을 해준 거 그거는 분명 사실이고 우리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집창촌은 사라지지만 조폭의 영향력은 오히려 더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이곳은 서울 청량리 재개발 현장. 집창촌인 청량리 588 종사자들이 연일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나 담배도 먹어라. 혹시나 먹고 힘이 돼도 돼야지 어떡하냐. 맛이 없어요. 이들 세 남성은 6개월째
폐 건물 옥상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들이 원하는 것은 조폭들이 재개발에서 손을 떼고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협박 위협이 몇 번 있었어요. 뭐 이제 칼로 찌르려고 한다든지 뭐 그런 위협들이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애기 엄마가 보는 앞에서 저를 골목으로 이제 부르더니 벽돌로 뒤통수를 찍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피를 흘리고 기절해 있는데도 여러 번을 재차 확인 사살을 한 거예요. 뭐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예요, 이유는. 김 씨는 집창촌 조폭에게 폭행당한 피해자입니다. 응급실에서 머리를 꿰매고 있는데도 와서 좋게 해결하지 않으면은 너 만약에 이거 문제 삼으면은 네 가족들 다 죽여버리겠다고. 그래서 새벽에 몰래 앰뷸런스 타고 도망갔어요. 저 죽일까봐. 그런 폭력 조직이 버젓이 재개발 사업에 참여하게 된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지난 1월 시작된 싸움에서 항상 선두에 있던 최창욱 씨. 그는 조폭 두목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무죄 처분. 억울함을 알리기 위해 옥상 위로 오를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올라오실 수 있어요? 장사를 못하고 죽여버리겠다, 묻어버리겠다. 그리고 산에도 두 번이나 끌려가서 뭐 두목한테 상납 안 하느냐, 왜 아가씨 안 해주냐. 그러한 부분도 있었고요. 일에 300만 원씩에서 한 달에 아니 1년에 1,200만 원을 상납을 했거든요. 왜 김 황제한테 두목 조폭 두목한테 신 청량리파 두목으로 알려진 김 씨. 국내 최대 규모의 집창촌인 청량리 588을 관리해 온 인물입니다. 직접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고 임대 사업을 하면서 다양한 이권을 취해왔다고 합니다. 제가 봤을 땐 김익이 조폭 황제라는 사람은 무소불위라는 사람 같아요. 안 되는 일이 없고 뭐 해볼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 저희들한테는 무슨 뭐 밤의 황제라 다름이 없는 사람입니까? 지금도 생각하니까 너무 막 떨리는, 좀 말이 잘 안 나오네요.